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 나이트 마켓이 있답니다. 일요일 날 4시 반부터 9시까지 열려요.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음식을 팔고 있어요. 아들이 즐거운 그림을 색칠을 하고 있네요. 동화책을 보면서 색칠을 한답니다. 신데렐라가 춤추는 모양을 동화책에서 열심히 색칠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나이트 마켓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나이트 마켓을 한다는 표시가 보이시지요.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아시안 음식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한국 음식도 있고 중국 음식도 있지요. 이렇게 러시아 음식도 판답니다. 각국의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즐거운 곳이에요. 중국 음식도 있고요. 이곳의 중국 만두는 정말 맛있답니다. 중국의 양꼬치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접시로 밥을 파시는 분도 있지요. 다양한 반찬과 밥으로 파시네요. 스시 가게도 보입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게 펼쳐졌지요. 홍콩 푸드도 있고요. 떡볶이와 불고기도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먹지요. 아시안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아들이 정말 즐거워했답니다. 치킨을 파는 한국 가게가 보이시지요? 한창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한국분들이나 중국분들이나 말레이시아 분들이나 인도분들이나 굉장히 아시안 분들이 많으시지요. 저희 음식을 담고 있어요. 많이 주셨어요. 토핑을 위해 두 개를 주셨네요. 저렇게 안 매운 것과 매운 것을 두 개 해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홍콩식 만두도 먹었어요. 저렇게 찐빵도 정말 맛있어요. 음료를 준비하시는 손길도 정말 해랐답니다. 이곳에서는 인도 분들이 채식주의자 분들이 많아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지요. 정말 맛있었답니다. 저는 홍콩식 만두는 처음 먹어봤는데 새우를 얹은 만두가 정말 맛있었어요. 중국 분들은 정말 만두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즐겁게 만두를 먹고 있네요. 저희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썬데이 마켓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맛있는 한국 식당 식품을 사다가 먹답니다. 이곳에서는 옷이나 다른 물건들도 살수 있어요. 정말 흥성흥성 마켓이 열린답니다. 저희 동네의 조각품이에요. 즐겨운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그림을 잘 형상화한 벽화도 보입니다. 너무 좋아서 한번 담아봤어요. 이곳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바다에서 낚시하는